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 몽키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강의 주제는 상황에 따른 여러 동작들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자, 그럼 가시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의 동작들, 유튜브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강의는 물론 테니스 스윙이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예, 한 가지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문자, 초급자 때부터 알아야 될 스윙 동작, 어떤 동작이 제일 중요한가,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동작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몽키 테니스 팀, 레드 몽키, 데디 몽키, 블루 몽키는 참 다양한 동작들에 대한 티칭 강의를 지금 촬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한 번씩 좀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이 동작은 지금 뭐 맞지 않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스윙은 다 가지각색 다 다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10가지 스윙이 있을 때 그 10가지 스윙 중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스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샷의 확률이 떨어지거나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이죠. 저희 몽키 테니스에서 강의에서 보면 뭐 스윙 사이즈의 길이, 그죠? 그 다음 힘을 모으는 구간, 힘을 쓰는 구간, 테이크 백 사이즈의 길이, 그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말씀드리는 게 이게 상황에 따른 타법들 혹은 스윙들, 동작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걸 일단 첫 번째로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뭐 촬영할 때마다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없는 공은, 그죠? 시간이 없는 공은 여유가 없는 공이죠. 그죠? 그 다음 시간이 있고 시간이 있는 공은 여유가 있는 공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을 칠 때 참 다양한 샷이 오는데 입문자 때부터 초급자 때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상향 스윙, 그리고 수평 스윙, 그리고 하향 스윙이죠. 상향, 수평, 하향. 자, 공이 낮다면 내가 준비 자세를 한 상태에서 공을 칠 때 내 무릎, 허리 높이보다 많이 낮은 공은 상향 스윙이 돼야 맞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입문자 시절 때부터 레슨하는 공은요, 허리 높이 위주의 코치님들이 맞도록 많이 던져주시죠. 그건 좀 더 상향도 되지만 수평 스윙도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높은 공일 경우에는요, 내 어깨보다 높은, 내 머리 높이까지 날아오는 공, 그거는 하향 스윙이죠. 그것도 물론 수평 스윙을 할 수 있지만 좀 더 하향 스윙으로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선택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뭐냐면 초급자 때 높은 공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높은 공을. 왜냐하면 입문자 시절 때부터 초급자나 대부분 수평 스윙이나 상향 스윙을 많이 배우죠. 그러다가 이제 높은 공 오면 하향 스윙을 해야 되는데 상향 스윙을 해버리면 태에 맞거나 혹은 공이 높게 뜨거나, 그죠? 수평 스윙을 하면 밀려서 날아가거나, 그죠? 제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향 스윙부터 내 무릎보다 높은 낮은 거는, 그죠?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라오면서 좀 끌거치는 느낌으로 상향이죠. 그죠? 그리고 테이크백 동작도 뒤에서 보시면 좀 더 낮은 공을 치기 위해서 드랍을 하죠. 자, 드랍을 좀 해서 상향 스윙으로 공의 회전을 자연스럽게 줍니다. 자, 그 다음 수평 스윙이죠. 내가 좀 더 수평적으로 드랍 자체를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많이 내리지 않고 좀 더 수평적인 느낌으로 스윙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정도 높이에서는 요런 스윙의 타법이 맞을 수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수평 스윙을 할 수 있는 공은 상향 스윙으로 상대의 발 밑에 이렇게 또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죠. 늦춰서. 그죠? 요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 이번에는 하향 스윙이죠. 하향 스윙은 높게 왔을 때 찬스볼 같은 내 머리보다 높게 왔을 때 높은 데서 아래로 내리는 하향 스윙입니다. 그죠? 높은 데서 아래로 내리는 하향 스윙. 만약 이거를 아까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첫 번째
상향스윙처럼 이렇게 해서 이래 치면은 안 맞는 거죠. 여러분들이 선택이 잘못한 거죠. 그죠? 자, 물론 내가 탑스핀 오브를 띄우기 위해서 떨어뜨려서 감는 거는 괜찮지. 이건 높은 데서 하향스윙입니다. 그죠? 자, 이 밖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고. 그죠? 그 다음, 무릎보다 낮은 공, 허리 높이의 공, 하이볼. 이렇게 세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 외에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시면서, 그 다음 중급자 이상 상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탑법들까지, 스텝들까지 적용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대리몬키가 했던 가로 스윙도 있을 거고, 탑스핀도 있을 거고, 그죠? 밀어치는 탑법, 그 다음 끊어치는 탑법, 당겨치는 거, 그죠? 리버스 스윙,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 그런 기술력이 많아야지만 내가 게임을 했을 때 다양하게 상대를 위협할 수 있거나 상대에게 당하지 않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대몽과 제가 대몽이 발리를 하고 제가 스트로크를 치면서 여러분들 뒤에 카메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떠한 공을,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공을 선택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늦춰서 한번 주고, 이런 거는 또 공격을 할 수 있고, 그죠? 이런 건 또 깎아서 주고, 그죠? 또 이렇게 감아서 주고, 그죠? 그죠? 다시. 너, 향. 너, 향. 너. 여러분들이 스텝도 잘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자, 방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 보시면 제가 백드라이브 같은 실수를 했죠. 자, 실수를 했을 때, 내가 이게 이 샷이 뭐 힘을 제대로 못 만들었구나, 못 줬구나, 혹은 면을 못 만들었구나 라기보다는 이런 샷에서 내가 이 동작으로 선택했는 게 맞았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실수를 했을 때, 방금 같은 경우는 좀 짧았죠. 백드라이브 좀 짧았는데 제가 움직임 자체가 좀 앞으로 많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너무 늦춰서 공을 기다렸죠. 그죠? 그러니까 밸런스가 무너진 겁니다. 자, 다시. 아, 이거 제스죠. 자, 그래도 대리몬기 띄워줍니다. 제. 이런 거 또 찬스가 오면! 또 감아서! 힘드네요. 나이스 발리죠. 여러분, 더 이상 내리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네, 지금 오후 5시가 넘었는데요. 햇빛에 날씨가 장난 아닙니다. 네, 랠리 하는 건 여기까지만 하시고, 제가 어떤 거를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건지 이해가 되셨으리라, 예, 굳게, 예, 믿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양성이란 이런 것 부분들 때문에 저희 몽키 테니스 여러분들께 하는 티칭들은 어떠한 동작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제가 하는 강의들을 좀 더 신뢰해 주시고, 예,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발리도 그걸로, 그 장르로도 가는 건데, 발리는 덜 하겠네. 발리는. 우와.